2000 years later. 바람은 Fire. 계산하는 Fire.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Ye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굴러라 백곰입니다. 하나 줍줍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했고요. 요즘에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캠핑에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만한 이템. 네, 하나 건졌는데 요거 오픈박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랜턴이에요. 근데 되게 감성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가지고 한번 충전으로 2박 3일은 거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오픈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해서 지르게 됐는데 후회 없을 거예요 아마. 짜잔. 메이드 인 차이나네. 요게 37불, 하나로 한 4만원 정도 줬고요. 보시는 순간 놀라실 거예요. 자, 기본 구성은 이 충전기하고 이게 본체인데 되게 심플하죠. 근데 요게 보세요, 팔레트처럼 돼가지고 요거를 돌려서 쫘라작 피면은 랜턴이 되고요. 이게 버튼이 원터치예요. 그래서 딱 누르시면은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밝기 조절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따 또 밤에 되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딱 이렇게 평소에 이제 화장실 다니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걸어두셔도 되고,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은 요거를 접어서 이렇게 세워서, 네, 뭐 제가 좀 책을 독서를 좋아하는데 캠핑 와가지고 이렇게 독서하기도 좋고요. 이 뭔 개소리야! 다방면으로 아주 그냥, 예,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게 또 이 손잡이도 우드로 돼 있어가지고 좀 캠핑하고 어울리죠. 네, 그래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도 꽤 충전이 돼 있나 봐요. 바로 켜지네요 불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술 한잔 할 때 이렇게도 쓰던데요. 네, 이게 꽤 넓어가지고 평평해가지고 잘 넘어지지도 않고, 저는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하나 질렀는데 그 값어치를 하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구비하셔서 딱 가시면은 감성템들 좋은 제품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후발대 오기 전에 먼저 에피타이저로 가볍게 시작할게요. 너무 굶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픈데 이걸로 이제 배 좀 채우고 이제 친구들 오면 본격적으로 메인 시작하겠습니다.